자, 요런 것도. 자, 단면도 정말 깨끗하게 나옵니다, 지금. 자르는 느낌이 훨씬 더 수월해지고. 와. 보이셨나요? 이야,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이거 진짜. 이전에 굵은 반생이까지 쉽게 절단할 수 있는 국내 이지툴 브랜드의 충전가위를 기억하시나요? 많은 분들께서 사용을 해보시고 날이 강력하고 굵은 반생이까지 잘라내서 너무 좋은데 최대 절단 폭이 25mm까지라서 조금 아쉽다. 그리고 이왕 이렇게 만든 거 이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제품군들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이 많으셨거든요. 자, 진짜 나와버렸습니다. 기존에 나와있던 배터리를 사용해서 쓸 수 있는 충전 체인톡과 그리고 이번에 35mm까지 절단할 수 있는 충전가위가 나왔는데요. 간단하게 제품을 소개한 다음에 직접 사용하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기존에 나왔던 제품이 제 왼쪽에 있는 이 제품인데 이 경우는 지금 최대 입 벌림이 25mm까지 절단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 배터리와 충전기는 모두 호환되면서 최대 입 벌림이 35mm까지 늘어났고요. 구성품은 지금 보시면 충전가위 본체 하나 그리고 충전가위 날을 교체하거나 날을 연마할 때 쓸 수 있는 키트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지금 16.8V의 2A 배터리 2개 그리고 배터리를 2개 한 번에 충전시킬 수 있는 듀얼 충전기 그리고 한글 사용 설명서 그리고 허리에 차고 작업을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가위집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요게 기존에 나왔던 제품이고 요게 이번에 나온 제품인데 크기와 무게는 거의 차이가 없게 나왔습니다. 단지 이 지금 최대 절단폭이 최대 35mm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날은 기존 제품과 마찬가지로 지금 독일제 서스 440C의 제종의 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존 제품과 마찬가지로 굵은 반생이까지 절단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35mm까지 절단이 가능한데 무게가 980g 정도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배터리를 포함했을 때 지금 1kg가 되지 않는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충전 가위 중에서 가장 가벼운 무게에 속하고요. 그리고 지금 배터리를 하나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 반 정도고요. 그리고 배터리 하나로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사용을 했을 때 연속 사용 시간은 4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기존 25mm까지 절단할 수 있는 제품이 정말 많은 판매가 되었고 소비자분 께서 많은 만족을 하셨었거든요. 근데도 지금 이렇게 입 최대 벌림이 35mm까지 늘어나게끔 새롭게 리뉴얼 되는 부분이랑 반생이까지 절단이 가능하면서 나무도 잘 잘라지는지 지금부터는 밖으로 나가서 제가 직접 잘라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충전가위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메이커와 브랜드를 불문하고 전부 다 동일합니다. 우선 아래쪽에 전원 버튼을 누르시고요.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지금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전원이 들어온 상태에서 트리거를 당긴다고 바로 작동은 안 됩니다. 무조건 트리거를 연속으로 두 번 딱딱. 자, 그러면 사용할 준비가 된 겁니다. 일단 처음 시작을 하게 되시면 기본적으로 35mm까지 절단할 수 있는 모드로 사용 가능한 거고요. 여기서 트리거를 당기신 다음에 자, 이렇게 삐 소리가 나고 나서 열리게 되면은 25mm까지 절단이 가능한 범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절단 범위를 얇은 것만 자르실 거면 25mm 모드로 놓고 쓰시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절단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굵은 걸 자르실 때는 다시 자, 원래대로 35mm까지 절단할 수 있는 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뒤쪽에 나무들을 좀 잘라보고요. 그리고 반생이까지 똑같이 절단이 되는지 바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모델에서 조금 달라진 부분은 기존 모델의 경우 전원을 켜는 순간에 손이 닿으면 센서가 작동을 해서 가위가 먹히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나는 불편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번에는 만약에 내가 센서가 있는 모드, 좀 안전하게 쓰는 모드로 사용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배터리를 끼우시고 전원을 켜실 때 전원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트리거를 두 번 당기게 되면은 자, 요렇게 센서 모드를 켠 상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모드가 나는 불편해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배터리를 꽂고 전원을 켜고 그냥 사용하시게 되면은
센서는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모델은 센서 작동이 무조건 켜진 상태에서 끄고 쓸 거냐를 선택해야 됐다면 이번 모델의 경우는 일단 꺼진 상태에서 시작을 할 텐데 센서가 있는 모드를 쓰고 싶으신 분들만 이 전원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트리거를 두 번 당겨서 전원을 켜시면 센서가 작동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일단 바로 35mm 모드로 한번 잘라 볼게요. 지금 이지툴 가이의 경우 기존의 제품이 너무 후기가 좋았었기 때문에 벌써 뭔가 믿음이 있는데, 자, 요런 것도 자, 단면도 정말 깨끗하게 나옵니다. 지금 이 날이 아무래도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충전 가위랑은 다르게 소스 440C라는 제종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롭고 강도가 높은 날입니다. 자, 이렇게 얇은 건 너무 쉽게 잘 잘리고요. 조금 더 굵은 거, 자, 이번에는 자, 굵기가 엄지손가락보다 조금 더 굵습니다. 이런 것도 매끈하게 잘 나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존의 25mm까지 제품이 최대 자를 수 있는 지름이 2.5cm여서 조금 부족했다라는 부분들이 많으셨는데 그 부분이 확실하게 개선이 된 것 같고요. 우와. 자, 35mm까지 절단이 된다라는 부분이, 이야, 야, 기존 제품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자르는 느낌이 훨씬 더 수월해지고. 야, 뭐 밀리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이 정말 절단이 잘 됩니다. 한 번 더. 우와. 보통 힘이 모자라면 이렇게 굵은 나무를 자르려고 할 때 입이 닫혔다 열렸다를 반복하면서 못 잘라내는 모습들이 많은데 이렇게 굵은 거를 자르더라도, 야, 너무 손쉽게 잘 잘리고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지금 이렇게 굵은 가지가 아니라 얇은 가지만 계속 자르실 거라면 트리거를 한번 당긴 상태에서, 자, 입 벌림이 좁아졌죠, 좀 전보다는. 이렇게 해서 자르게 될 경우에 35mm일 때보다 훨씬 잘리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입이 벌려졌다 닫혔다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25mm 미만의 작업을 하실 때는 입 벌림을 한 단계 낮추어서 작업을 하시면 이렇게 쉽게 절단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시다가 다시 만약에 굵은 나무를 자를 경우에는 다시 트리거를 한번 당겨서 삐, 자, 입 벌림이 늘어났죠. 여기서, 자, 이렇게 지금 무게가 1kg도 안 되다 보니까 정말 가볍습니다. 이게 그래서 장시간 작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작고 가벼운데도 35mm까지 너무 쉽게 하나도 지는 거 없이 너무 깔끔하게 절단이 됩니다. 지금, 야, 기존 제품보다 확실히 업그레이드 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고요. 여기까지가 어찌 보면 일반 가위도 할 수 있는 영역이라면 이제 이지툴 가위만의 특징이 철근이나 반생이 같은 경우를 만나셨을 때 일반 가위들로 자르다 보면은 이빨날이 다 무뎌지게 돼 있어요. 이빨날이 부러지거나. 근데 지금 이지툴 가위가 반생이를 잘라냈었거든요. 반생이를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자, 잘라보겠습니다. 우와, 이번에는 뭐 부러지는 느낌도 없고 그냥, 우와. 이야, 손에 진동이 하나도 안 옵니다. 그냥 잘라냅니다, 이 철사 반생이를. 자, 이렇게 지금 반생이를 수십 번 잘라도 날이 무뎌지거나 부러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항상 이지툴의 가위를 쓰시는 분들이 가장 만족해 하시는 부분이고 특징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너무 중요한 부분은, 작년에 제가 이렇게 막 반생이를 자를 수 있다라고 막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일부러 막 철근이나 철사 이런 것들만 자르는 용도로 쓰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이 제품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나무를 자르는 용도고, 혹시나 나무를 자르다 나무 겉에 감겨져 있는 철사와 마주하더라도 날이 손상이 가지 않고 무뎌지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사나 이런 것들만 전문적으로 자르시기 위해서 사시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솔직히 일상생활에서 반생이가 나무 위에 있을 확률도 적지만 보통 나무 위에 얇은 철사, 가는 철사는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나무랑 철사랑 같이 잘리느냐, 이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바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보이셨나요? 지금 굵기가 대충 가늠이 되시죠? 반생이 굵기가. 자, 이 정도 굵기가 잘린다는 거는
보통 뭐 포도밭에 나무에 엄청 얇은 실철사를 감아놨는 것들을 모르고 혹시나 갖다 대서 자르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야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이거 진짜. 이렇게 쉽게 절단이 됩니다. 기존에 25mm 편을 제가 찍었을 때도 정말 놀랐었던 부분이 굵은 반생이를 그냥 무지막지하게 자르는 부분에 놀랐었는데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힘은 세지고 견고해졌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35mm까지 되는 가해가 나오면서 이렇게 같은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는 미니 체인톱도 나왔습니다. 이 제품도 제가 이전에 한번 영상으로 남겨놓았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부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은데 기존에 제가 영상을 찍었을 때는 지금 이 가이드바 길이가 4인치였습니다. 굉장히 짧은 미니 타입으로 나왔었는데 이 제품도 사용해보신 분들의 피드백이 이 가이드바 길이가 조금만 더 길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짠! 이렇게 이번에는 가이드바만 6인치로 교체를 하고 톱날만 교체를 하면은 6인치 체인톱으로 쓸 수 있는 가이드바와 톱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4인치 충전 체인톱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은 이 가이드바 금액이 대략 만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체인톱 날과 함께 구매를 하셔서 가이드바만 교체를 하시면 조금 더 길고 두꺼운 모재까지 절단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확실히 가이드바를 6인치로 바꾸니까 좀 전에보다 길어졌는 게 눈에 띄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이드바가 6인치로 길어지다 보니까 기존에 4인치로 사용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굵은 모재까지 쉽게 절단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제가 사용을 하고 와봤는데요. 기존에 제가 25mm 제품도 야외에서 정말 많은 절단을 해보고 그리고 똑같이 반생이까지 절단을 해봤었는데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35mm까지 절단할 수 있는 이 파워와 그리고 잘렸을 때 부드러움과 손에 오는 진동이 확실히 25mm보다는 적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반생이와 나무를 동시에 잘라보는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봤었는데 너무 쉽고 부드럽게 잘 잘렸습니다. 기존 제품도 정말 많은 판매가 되고 많은 소비자들의 좋은 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소비자분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부분과 그리고 미니 체인톱도 가이드바가 4인치에서 조금 길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게 가이드바가 6인치가 새롭게 출시된 부분이 정말 어찌 보면은 소비자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시중에 정말 많은 충전 가위들이 나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살까 많은 고민들을 하실 텐데요. 지금 이 25mm 제품 제가 사용했었을 때도 확실히 느꼈는 부분이 이렇게 서스 날을 장착을 해서 일반 반생이까지 절단할 수 있는 충전 가위는 시중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이렇게 35mm까지 최대 입벌림으로 하면서 굵은 반생이와 나무를 자를 수 있는 제품이 나왔으니까 혹시나 충전 가위를 고민 중이신 분들께는 제가 지금 이 35mm 제품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저가형의 제품의 경우 AS가 안 되거나 본사가 어디 있는지도 불투명한 제품들도 워낙 많습니다. 요즘 직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근데 지금 이지툴 브랜드의 경우 국내 대구 북송로에 본사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고객 과실이 아닌 이상은 또 1년 동안 무상 AS가 지원이 되고 혹시나 1년 이후에 고장이 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AS를 받으시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도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해서 제품들이 이렇게 개발되고 발전되는 게 너무 반가운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요 제품을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 두 분께 오늘 사용한 제품을 포함 하면서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잠깐 저희 채널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신청하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입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또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 이지툴 충전가위를 기존에 쓰시던 분들 그리고 쓰시게 될 분께 하나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구매를 하시면 배터리의 이 잔량이 한 칸 정도에서 한 칸 반 정도만 차 있는 정도로 출고가 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사자마자 바로 꼽아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버리면 배터리가 완전 방전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다시 충전기에 꽂아서 충전을 시키더라도 배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배터리 잔량이 한 칸 남았을 때는 빼서 완충을 시키신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충전가위를 사용하고 계시거나 사용하실 분들이 이 충전가위를 받으신다면 무조건 배터리를 먼저 완충을 시키신 다음에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좀 더 고장 없이 원활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